그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됐다라고 해도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저도 뭐그 의견에 대해서 뭐 동의를 하고 시청자분들에게 답변을 드렸었는데, 1기 신도시에 대한 투자 의견들 물어보면서 어떤 쪽으로 전략들을 세워야 되냐라는 말씀을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사업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절차적인 부분들을 뭐 간소화한다든지, 어떤 공공 기여를 통해서 일정한 인센티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라면 시간도 단축되고 어떤 수익을 키워줬기 때문에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시간적인 부분을 뭐 동일하게 본다라고 하면, 이런 그 용적률 관련돼서 그 사업성들을 잘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을 하게 된다라면은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를 보는 게뭐 용적률 얘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참고적으로 본다라면 분당이 184%가 되고요. 또 일산이 169%, 그다음에 안양 평촌 3번 중동 같은 경우가 200%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재건축을 할때이180% 정도를 기준으로 놓거든요. 그래서 이 180%를 넘게 된다라면 사업에 대한 그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이 용적률이 결국은 180이 넘어서는 곳들, 그리고 이 안에 해당되는 곳은 역시 일산하고 분당 뭐이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 지역들 중심으로 투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지역들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좀더 세부적으로 본다라면 이게 그 용적률만이 어떤 사업성을 키우는 극대화할 수 있는 그 마법 같은 그 키냐라고 본다라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뭐 분양 가격을 얼마 정도에 측정을 할수 있는지, 재건축을 해서 이 상품을 시장에 내놨을 때 얼마 정도 팔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참고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일산보다는 분당이 조금 더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그 시장 환경이고, 주택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산은 169%, 분당은 184%라고 보면 분당이 용적률이 더 높아서 이거는 수익성이 일산 대비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돼도, 그렇게 된다라고 해도 분당 자체가 받을 수 있는 분양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분당에 재건축을 좀 투자하는 게좀더 낫다라는 의견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뭐 이야기를 했지만,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된다라면은 이그 분당 안에서도 그 정자역 중심으로 본 지역들, 이 지역이 분당에서 가장 핵심 지역이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가장 주택 가격에 대한 그 형성도 잘 되어 있고, 근데 아까 그 여러 그 선도지구 중에서도 이 한솔 마을이 포함되어 있는 뭐 청구 아파트를 비롯한 이런 시범 단지들을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게 된다면 일반 분양 수입들도 좀 충분히 나와 있다 라고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산의 후곡마을 뭐이 지역들도 굉장히 수익에 대한 그 기대치도 높긴 한데, 단순히 물량하고 용적률이 무조건 답은 아니고, 그 주변의 시세랑 가격 형성들 뭐 이런 것들이 잘 형성되어 있는 분당, 그리고 뭐 정자동 일대 요 지역들을 유심히 살펴보신다면은 우리 GBCU 시청자분들에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은 좀 장기적으로 잡는 것이 좀 현명한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변호사님 보실 때는 뭐 1기 신도시 투자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이게 물론 이제 수도권 쪽으로 하시면 좋기는 하겠죠.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도 노후계획특별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적용되는 곳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번에 또 인접부지 같은 것들도 포함을 해서 100만 제곱미터가 되면 되도록 이제 요건을 좀 완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한 50곳 정도가 이제 수혜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두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108곳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지방 같은 곳들도 좀 거점 도시 같은
같은 경우에는 좀 적용을 받는 곳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제 그 수도권 투자를 한번 보시는데 일단 그 말씀하신 대로 입지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은 그 입지가 좋으면 이제 분양가를 높게 받아서 수입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아직 그 뭐 선별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지별로.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에서도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들이 꽤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곳들 위주로 보시면 어쨌든 선택지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현재도 재건축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뭐 공공기여나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무리해서 하지 않고도 사실 개발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역과의 거리라던가 뭐 이런 곳들 한번 판단을 하셔서 투자금에 맞춰서 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지방에서는 뭐 부산 해운대 같은 데들은 네. 사실 이제 서울 주요 입지랑도 비견할 만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는 가격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특별법 적용했을 때 뭐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 고려 했을 때 좀 적정한 시점에 투자를 노려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일기 신도시 항상 이 수도권 말고 뭐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좀 광역적으로 넓혀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들 주셨습니다. 특히 해운대 같은 경우는 뭐 지방에서도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잘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 또 재밌는 게 연기 신도시라고 아시나요? 연기 신도시를 목동과 상계동을 뭐 일명 연기 신도시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연기 신도시까지도 한번 같이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다라고 하시면은 링크 확인해 보시고 이 링크로 질문들 주시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고민 상담 중심으로 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이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GBC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